그 제가 간혹 그 그림책을 가지고 묵상할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목회하다가 좀 이제 지치고 이럴 때 한 번씩 꺼내보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그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눈 내리는 저녁 숲가에 멈추어 서서 이런 시를 가지고 이제 이 시에 맞추어서 그림을 그려놓은 그림책인데요. 이 첫 장을 딱 펼치면 이 눈으로 뒤덮인 너무나 아름다운 숲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나이든 농부가 그 숲을 지나가다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숲에 멈춰서서 그것을 이제 누리고 또 즐기는 그런 모양의 그림이 나오는데 이 시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이 숲이 누구네 숲인지 난 알 듯해. 숲 주인은 마을에 집이 있어서 내가 지금 여기 멈추어 선 채 눈 덮이는 자기 숲 바라보는 것도 모를 테지. 내 어린 말은 이상하게 여길 거야. 농가도 없는 데서 이렇게 멈추어 선 것을. 한 해 중 가장 어두운 저녁 숲과 꽁꽁 얼어붙은 호수 사이에 서서 어린 말이 방울을 딸랑이며 무슨 일이냐고 묻네. 그 이 장면이 좀 머리로 그려지십니까? 이 눈 덮인 숲속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마차를 타고 가던 그 나이든 농부가 거기에 내려서 그 아름답게 덮인 숲을 거기 보면은 이제 뭐 토끼도 나오고 다람쥐도 나오고 너무나 평화로운 그림들이 쭉 펼쳐지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그 맨 마지막에 그 식구가 제 마음에 항상 도전이 되는데요. 농부가 다시 이제 말 안장을 채우면서 이제 다시 길 떠나려는 그런 그림과 함께 이 시의 그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숲은 무척이나 아름답고 어둡고 깊지만 난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잠자리에 누우려면 한참 더 가야 하네. 한참을 더 가야 한다네. 그 숲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그림도 그렇게 아름답게 그렸습니다. 그 아름다운 숲에 머물면서 그렇게 거기서 참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던 이 농부가 이제 다시 목적지를 향해 길을 떠나면서 아직도 내게 지켜야 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길을 떠나는데 이 동화책이 이제 이렇게 큰 책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맨 마지막 장면에 이제 그림들이 전부 아름답게 그려지다가 맨 마지막에 다시 나그네가 길을 떠나는 이 숲 그림은요 되게 삭막해요. 그냥 뭐 이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이제 길도 없어져 버렸고요. 온 천지가 눈으로 뒤덮여 있는 이곳에 길도 없는 그곳을 이 농부가 이제 마차를 끌고 가는 이 마지막 그림을 보면서 제가 한 번씩 이제 좀 목회가 좀 힘들고 지치고 좀 쉬고 싶고 이럴 때 저는 이 그림책을 들여다봅니다. 여기서 이제 내려놓고 쉬고 싶고 이제 그만두고 싶고 이런 마음에 어떤 부담이 생길 때마다 아직도 내겐 지켜야 될 약속이 있기에 아직도 잠자리에 누우려면 한참을 더 가야 하네. 한참을 더 가야 하네. 제가 지난 연말에 이 그림책을 다시 꺼내서 보면서 우리 성도님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해는 바뀌지만 지치고 피곤하고 쉬고 싶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기에 아직도 나에겐 지켜야 할 약속이 있기에 그래서 자녀들을 보듬고 또 아내와 남편을 섬기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또 섬기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또 해나가야 되는 수많은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제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다 내려놓고 쉬고 싶은 그 마음을 억누르면서 다시 또 마차에 올라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이제 길도 보이지 않는 그 험한 길을 걸어간다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기쁨을 주시기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뭐 그냥 이제 어떨 때 좀 지치고 쉬고 싶고 이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게 회복을 주시는데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어제 저녁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에 말씀 전하고
총알같이 집에 가서 또 이제 아 내일이 주일이구나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설교를 다듬으면서 또 새벽에 일어나고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과정이지만 너무 즐거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기쁨이 있거든요. 제가 이 그림책을 보면서 하나님 이 한 해 동안도 너무나 지쳐있지만 그래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명의 길을 떠나야만 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이 기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참 억지로 끌려가는 길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행복하고 누리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명의 길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바로 이 기쁨에 관한 문제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굉장히 무례한 질문 아닙니까?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에 마음이 쏠려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금식한다 그럽니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데 아니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할 때부터 끊임없이 주님께 시비를 걸고 도전을 던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듯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그 악한 바리새인들과 함께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금식하는데 몰입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 세례 요한이 세운 공동체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고행하던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고행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다 보니까 그 금식에 몰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는 이런 무례한 질문을 던지는 게 오늘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지침의 말씀으로 그렇게 답을 주십니다. 그게 이제 먼저 15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두 대조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주님이 사용하는 한 이미지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금식이라는 이미지고요. 그리고 또 주님이 답 속에서 던지시는 또 다른 이미지는 잔치라는 이미지예요. 이 금식이라는 이미지와 잔치라는 이미지를 대조해서 주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이 둘이 참 대조적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금식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주님은 지금 여기에서 금식의 어떤 이미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슬픈 이미지예요. 부정적입니다. 여기에 대조적으로 주님께서는 잔치라는 이미지를 내세우는데 잔치의 이미지는 그 금식과 정반대예요. 기쁨의 이미지예요. 누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거든요. 이 두 이미지를 가지고 주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그리고는 두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16절에 나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이 그림을 한번 이미지화 한번 해보세요. 옷이 낡아 빠진 옷이에요. 누더기예요. 이 누더기 옷에 어디서 엄청 좋은 생배 조각 한 조각을 구해가지고 여기 덧붙인다고 그 누더기 옷이 그게 온전한 옷이 되겠느냐. 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이미지의 강조점이 뭔지 아시겠죠? 지금 이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이 율법이라는 잣대로 금식하고 고행하는 그 정도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애씀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
완전한 새로운 기준으로 그렇게 드립혀야 한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두 번째 비유를 드시는데 그게 1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기 나오는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그 의미인데요. 이 금식이 슬프고 부정적인 이미지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는 아까 앞에서 잔치라는 개념을 주님이 이미지를 쓰셨다 그랬는데 이 새 포도주는 기쁜 잔치집에서 필요로 하는 기쁨의 도구, 이게 새 포도주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 흐름을 통해 뭘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쁨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셔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 새로운 시대에는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전파되고 기쁨이 확산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럴 때 낡은 기준을 버리지 않고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그 기쁨을 쏟아버리게 된다. 이게 주님의 말씀 핵심입니다. 이게 저에게 왜 굉장한 말씀이 되었는가 하니까요. 언젠가 제가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로 그 기독교계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어떤 목사님 그 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유명하고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 아들을 만나 대화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자기는 자기 집에서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 이걸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제가 충격이 됐든지 우리 집 아이들도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아버지는 엄마 너무 바쁘고 뭐 집에도 잘 안 오고 늘 이제 바깥을 나돌다가 보니까 아버지는 굉장히 그렇게 훌륭한 그런 영적 지도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으시는데 그 아들은 예수 믿는 게 왜 기쁜지를 나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여러분 신앙 교육은요 뭐 걸핏하면 불러놓고 앉아봐라. 너 요새 성경 안 읽지? 너 어제 몇 장 읽었어? 기도도 통 안 하는데 이렇게 해서 전수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자녀들에게 부모 먼저 믿은 부모의 기쁨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낡은 조각 몇 개 붙여가지고 누더기 옷이 새 옷이 안 되는 것처럼 완전한 변화가 필요한 이 시대에 완전한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새 시대를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한 기쁨, 이 기쁨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향수 뿌렸어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건 그냥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면 회복하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가 낡은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새 포도주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교회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회복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떠납니까? 왜 가난한 성도가 이렇게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금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그 말들이 난무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금식하는데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행을 수행하고 오실 메시아를 경건하게 기다린다고 하는 그들이었지만 자기들 내면에도 기쁨이 없잖아요. 그리고 맨날 그냥 항변하고 시비 걸고 왜 당신은 왜 금식 안 하느냐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많다가 보니까 즐겁지가 않고 교회 가는 게 기다려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요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 요한복음 15장 11절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가요 뭐 이벤트 하는 거 좋고 뭐 행사 많이 하는 거 다 좋은데요 그런데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새 포도주 되시는 주님이 기쁨이 없는 행사 이벤트는 전부 그거 일회용이지 그 쓸데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왜 확신하느냐? 제가 이민 생활할 때 20대 초반에 그 이민 교회들이 뭐 다 어렵다 그러지만요, 참 한 300여 명 모이는 그 소박한 교회에서 만났던 수많은 기쁨을 갖고 계시던 어른들을 제가 만났기 때문에 저를 살려준 게 교회라 그러잖아요. 흑인 동네에서 일할 때 소망이 없는 주중을 보내면서 눈 빠지게 기다리던 게 교회였거든요. 야, 이제 오늘 수요일이네. 4일 남았네, 4일. 이제 금요일, 이틀만 있으면 나 교회 간다. 교회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용납하고, 어떤 집사님도 저보고 요새 성경 안 읽지 이러는 사람 없었습니다. 서로 기뻐하고 서로 감사하고 집으로 초대하고 환대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저절로 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새해에 분당 우리 교회는 환대의 집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가 환대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집주인인 여러분들이 이 내면에 새 포도주 되시는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 기쁨이 흘러 넘쳐야 그런 공동체가 환대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우리 모두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 우리 가정은 기쁨의 집이야. 나 예수 믿거든.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화목해. 용서가 막 강물처럼 흘러. 우리는 가정 안에서 서로서로 대화를 많이 해. 이게 우리의 목표. 분당 우리 교회는 뭐 그냥 뭐 일 많이 하고 뭐 일망소도 파손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분당 우리 교회는 그 기쁨이 넘쳐. 그 교회는 이상하게 내 슬픔을 거두어주는 능력을 갖고 있어. 이게 원래 분당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신령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걸 몇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 여러분,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야 돼. 이 새로운 기준. 왜 제가 새로운 기준을 강조했는가 하니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이 나오잖아요. 이적이 나오는데 그게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잔치집에서의 기적이에요. 여기도 지금 주님이 잔치집을 지금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뭐든지 제일 먼저 하는 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첫사랑, 2023년 들어서 드리는 첫 예배, 이 굉장히 의미를 두거든요. 어제 송구영신예배 마치고 눈알이 뱅뱅 도는데도 이 첫 예배만큼은 은혜를 제가 하나님 주시기 원한다 그러면서 막 이를 악물고 지금 막 그 내 자리에 막 그 두통약 갖다 놓고 지금 제가 지금 안간힘을 쓰거든요. 왜? 첫 예배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그냥 뭐 돌발적으로 지나가다가 우연히 포도주 떨어졌어? 그거 내 고쳐줄게. 뭐 그렇게 막 그냥 막 오지랖으로 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철저한 주님의 의도하심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주님이 행하신 기적의 사건은 잔치집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2장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말씀 포인트 중에 하나가 3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절부터 보십시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기서 우리가 진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뭘까요? 인간이 만든 포도주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기쁨은 그건 결정적인 순간에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만든 포도주는 필요할 때 떨어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이적의 사건이 뭐냐면은 인간이 추구하는 기쁨, 인간이 몸부림쳐 얻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유한하기 때문에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참 기쁨으로 드딥지 않으면 인간은 날마다 롤러 이 뭐 굴곡이 심한 이 놀이공원에 있는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요, 상황과 관계없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이 굴곡이 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회복이 잘 돼요. 너무나 어려운 이런 일을 당하고 낙심하고 무거워졌는데 그래서 막 이제 그분을 위해서 며칠 기도하고 걱정이 돼서 연락해 보면 어떨 때는요 뭐 갖고 그러시는지를 잊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회복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만든 포도주를 그 유한한 포도주를 가지고 난감해 있던 가나 혼인잔치 주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시는 주님이 만든 포도주를 보여준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희일비 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만 쫓아다니기에 막 지쳐있는 분 계시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신년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 그 평안 이걸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경직을 풀어야 됩니다. 고정관념으로 인한 경직 풀기 1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려요. 왜 터져버리느냐? 이 새 포도주가 가진 특징 때문에 그래요. 새 포도주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게 발효를 해요. 그게 분명히 이 정도 부피의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다 담았는데 그 안에서는 그 제가 그 자료를 막 찾아보니까요 이 새 포도주가 발효하는 그거는 뭐냐면은 이 효모나 세균 등의 미생물이 이 탄수화물을 분해해 가지고 에너지를 얻어 가지고 그래서 이 발효는 부피를 부풀린다는 거예요. 부피를 팽창시킨다는 거예요. 생명력이에요. 죽은 것들은 부피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새 포도주는 생명력이 있어서 부피를 팽창시키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축성 있는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로 그 사용되던 가죽 부대는 염소 가죽이나 양의 가죽으로 만들었다 그러는데요. 그렇게 염소 가죽으로 양의 가죽으로 만든 이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다는 게 탄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생명력을 가진 새 포도주가 발효해서 점점 이 부피가 커져갈 때 이 가죽 부대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신축성이 있으니까 이게 늘어나 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 이 신축성이 있던 가죽 부대가 낡은 가죽 부대가 돼가지고 경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포도주가 막 발효를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신축성 있게 이것이 늘어나야 되는데 딱 경직이 돼가지고 나는 더 이상 이거를 늘릴 수가 없어. 그게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14절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게 지금 신축성을 잃어버리고 낡은 가죽 부대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 신축성이 있는 새 가죽 부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낡은 가죽 부대로 변질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도 내 기준에서 조금도 바뀌질 않고 내가 금식하면 이 지금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논리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금식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금식해야 돼요. 아니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안 하시느냐고. 교회를 개척했더니요 진짜 여러 분야에 독실한 그 열심이 많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은 새벽기도 사수파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계속 새벽기도를 지키는데 그런데 이분은 새벽기도 나오시는 것 때문에 맨날 화가 나 계세요. 박 권사 그거 또 안 나왔네. 그래서 새벽에 딱 앉으시면 사람부터 찾아요. 박 권사 이거 또 안 나왔다고 맨날 화가 나 계세요.
그때는 제가 42살에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리고 얼굴은 35살.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좀 어른들한테도 뭐 좀 애교스럽게 권면도 막 해도 상처도 안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뭐라고 조언했을 것 같아요? 저만 만나면 그 박 권사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자꾸 화를 내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아주 애교스럽게 35살의 얼굴답게 제가 이렇게 권면을 했죠. 권사님도 새벽기도 안 나오면 좋겠는데. 권사님 새벽기도 나오셔가지고 맨날 화나고 맨날 박권사님 미워하고, 그것보다 새벽기도 안 나오시고 박권사님 안 미워하시면 더 좋겠는데. 오늘 여러분 지금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딱 그거 아닙니까? 금식 뭐하러 했습니까? 금식하는 것 때문에 맨날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 안 하느냐고. 이런 정상을 가진 분이 많으실 텐데요, 되게 많으실 텐데요. 항상 자기 기준이 최고예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막 큐티에다가 목숨 거는 사람들은요, 그 새벽 기도 뭐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맨날 그냥 그 김집사가 큐티도 안 한다고. 하여튼 그 김집사는 큐티 안 해가지고 어쩔지 모르겠다고. 그럼 제가 그분한테도 권하죠. 집사님도 큐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지금 여러분 그 큐티 안 하는 분들한테 면제부 주자는 게 아니라요, 경직을 풀자는 거예요, 경직을. 그럼 우리는요, 이게 뭐 어떡합니까? 죄성인데 내버려두면 경직이 되고 내버려두면 낡은 가죽 부대가 돼가지고 경직이 되는데. 그래서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신축성 있게. 뭐 세상에만 모든 걸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래서 뭐 용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 오늘 첫날 첫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안에 성령님이 우리의 경직된 것들을 다 깨트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포용력이 있고, 그래서 요즘에 뭐 사회적으로도 이 공감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됐잖아요. 공감 능력이 뭡니까? 신축성이에요. 나하고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아니 뭐 그래서 제가 30대 때는요, 저도 굉장히 경직된 사람이에요. 30대 때 제가 맨날 화날 때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새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요 은혜를 좀 받아요. 요즘에는 제가, 아니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진짜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어느 게 더 신축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포용력이 있고 공감 능력이 있고 신축성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질문을 계속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질문 드리기. 14절에서 제가 계속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게 굉장히 무례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지 않으세요. 좀 미숙해가지고 뭐 버릇없이 그렇게 그 주님께 질문하는 그 태도는 좀 나쁜지 몰라도, 바람직한 게 뭐예요? 묻는 거예요. 어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다윗에 대해서 나눈 것도 그거 아닙니까? 어제 본문에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15년 전에 왕으로 기름 부으신 상태예요. 모든 여건이 다 맞는데 다윗은 새 시대가 도래하는 첫 단추로 주님께 묻는다 그랬죠.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냥 헤브론으로 가도 이거 잘못됐다 말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쭙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에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기억하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니이다 할 때 이 발은 히브리어로 레겔인데 단수형이라 그래요. 뭘 강조하는 겁니까?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 여러 걸음 아니에요. 한 걸음을 비출 수 있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할 때 등은 히브리어로 손전등이라 그래요. 손으로 가볍게 들 수 있는 작은 등잔이라고요. 우리는 막 그냥 말씀 한번 깨달으면 막 온 세계를 다 비춰주기를 원해요.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한 걸음을 비추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오늘 새벽에 울었습니다. 제 목사 안수 받던 그 시절이 떠올라져가지고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마음이 너무나 뭉클했던 게 뭐냐면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사실 좀 두려웠거든요. 제가 저를 아니까요. 내 너무 미숙하거든요. 사람에게 상처 줄 위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고집이 세거든요. 왜 이렇게 고집 세고 경직되고 이런 성격을 갖고 목회를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어떡하나. 그게 제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노회에 선배 목사님들이 머리에 손 얹고 하는 인간들의 손 얹고 하는 안수 말고 정말 성령님 저를 안수하시고 성령님 이 못된 성격 못된 고집 센 거 다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렇게 안수 끝났는데요, 목사 됐는데요, 기도 응답이 하나도 안 됐어요. 보시면 그대로예요. 고집 여전히 세고요, 상처 잘 주기 쉽고요. 30대 때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분당 우리에게 개척하고 20년 동안에 저한테 상처받고 교회 떠난 분들 한번 모여라 하면 꽤 모일걸요. 여러분 이렇게요, 목사가 그 상처받은 성도를 그 싸매어주라고 목사를 시켜놨는데 멀쩡한 성도를 상처를 주면은요 그 고통은 이루 말로 다 못해요. 잠을 못 자고요. 괴롭고 쓰라리고요. 아니 이게 뭐 그 상처받은 사람 치유해줘도 이게 시원찮을 텐데 아니 이게 내가 또 이렇게 사람에게 상처를 줬네. 하나님이 자꾸 원망이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금식하며 기도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기도가 뭐가 잘못됐길래 왜 응답을 안 해주셨냐고. 아니 내가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할 때 성령이 내 연약한 거 다 태워주시라고 말 실수하는 거 하나님 고쳐주시라고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셨냐고 너무 자꾸 우리 하나님께 섭섭한 거예요. 어느 새벽에요 자꾸 섭섭해하니까 답을 가르쳐주셨어요.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는 네가 목사 안수 받는 그날 완전하게 연약한 것들이 다 태워져서 완벽한 목사가 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 네가 완벽한 목사가 돼가지고 그날 이후로 다시는 하나님 찾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목회가 잘 되는 그런 목사가 되는 거 나 원하지 않는다. 네가 비록 목사 되고도 미숙하고 목사 되고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은 참 그런 부끄러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나는 네가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그날 새벽에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게 여기 나오는 시편 119편의 원리랑 너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내게 원했던 게 이거군요. 주님은 내 발 단수형 내 한 걸음 내 발의 등이에요. 등? 온 세계를 비추는 거 아니에요. 손전등 같이 요 내 발걸음만. 그래서 한 걸음 걷고 또 묻고 한 걸음 걷고 또 묻고 하나님 제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요? 교회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건 아닌 건가요? 새벽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막 하나님 뭐 대한민국을 내 손에 맡겨주시옵소서 막 한국에서 제가 제일 강력한 목사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내 손에 맡겨주시옵소서 어떡하려고요. 그래갖고 저는 그런 기도 안 해요. 아니요 못해요. 저는 새벽에 어린애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저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뭐 그냥 뭐 아 오늘도 막 엄청난 일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엄청난 일도 하고 있지도 않고요. 어떤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치는지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 저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 없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늘 주님을 의뢰해야 돼요. 주님께 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미숙한 사람으로 성화가 더디게 그렇게 나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성숙한 척 하시면 안 돼. 한 걸음 한 걸음 여차하면은 엉뚱한 데로 빠지고 여차하면은 엉뚱한 짓하고 여차하면은 말로 실수하고 말로 상처 주고 이게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그래서 여러분 이제 1월달 이거 다 받으셨죠? 한 구절 묵상 이번 1월달 2월달은 이제 기초 다지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묵상할 겁니다. 매일매일 한 구절 묵상 가지고 1월달 2월달을 여러분 이거 프린트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두 달 묵상하시고요 3월 1일부터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말씀 묵상과 관련한 굉장히 큰 줄거리를 3월 첫 주부터 다락방이 오픈되는 그 시점에 맞추어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오늘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새해의 성구가 시편 56편 3절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이 주님께 질문하고 더 많이 여쭙고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찬양 새해 첫 찬송가예요. 191장이거든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후렴에 보니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그래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넓은 길을 걸으며 편한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세상의 성공학 가르치는 세상의 그런 논리일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좁은 길을 걷는데 밤낮 기뻐해요. 내 인생에 인간이 만든 포도주는 끊어져 버린지 모르지만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그 주님의 기쁨이 내게 용서 숨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좁은 길을 걸어도 넓은 길을 걸어도 편한 길을 걸어도 불편한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손뼉 치면서 여러분 첫 단추예요. 새해의 첫 예배를 하나님께 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기 전에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진짜 돌아보세요. 인간이 만든 포도주 인간이 만든 기쁨 그래서 결정적일 때 끊어져 버리는 게 인간이 만든 포도주라는 사실을 이제는 좀 인식하지 않으세요? 철없는 10대나 20대 때는 이거 잘 몰라도요
세월 좀 사신 분 다 아세요. 인간의 포도주는 한계가 있다는 거. 인간의 포도주는 항상 결정적일 때 끊어져 버려요. 오늘 여러분 그 인간의 포도주로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참 포도주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실 때 그런 것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기쁨을 맛보는 거,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니까요. 우리 한번 오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정말 한번 선포하면서 새해 첫 예배 성령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좁은 길을 걸어도, 넓은 길을 걸어도, 평탄한 길을 걸어도, 불편한 길을 걸어도 항상 한결같이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이 기쁨이 있다면, 그래서 뭐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자꾸 일이 안 풀립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만 빼앗기지 않는다면요. 올 한 해 이 기쁨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이 그 기쁨의 자리로 안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조금 더 기쁘게 더 감사하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결은 주의 영이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길을 걸으며 반납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죄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나라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기쁜 주의 마음으로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포도주가 떨어지셨나요? 결정적인 순간에 의지했던 포도주가 떨어져 당황하고 난감한 자리에 빠지는 우리 형제 자매들 많으시잖아요. 지금이야말로 참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이 만든 이 포도주가 끊어져 버리고,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인간이 이루어가는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 참 포도주 되시는,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정에 호주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실 때 그분이 주시는 향내나는 포도주 같은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가정은 기뻐. 우리 가정 예수 믿어. 우리 가정 너무 기뻐. 이 목표를 가지고 분당 우리 교회 참 기쁨이 넘치는 교회야.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우리 합심해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부, 우리 자녀, 우리 부모,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 그리고 가두어두지 마세요. 흘려보내고 흘려보내서 아버지 이웃교회들, 한국교회 모두가 다 아버지 주님 새 포도주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좁은 길을 걸으며 반짝 기뻐할 수 있는 그 아버지 마음의 동력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아름다운 눈높이의 좁은 길에서 아버지는 여기 쉬고 싶지만, 그러나 아직 내가 할 일이 있고 지켜야 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험한 그 길을 향하여 하찮을 수고 다시 나아가는 그 농부의 마음을 주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많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많은 주의 자녀들,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저들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무겁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험한 사명의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이 기쁨을 우리가 아버지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예배 가운데 개입하신 주님, 여섯 동안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주님의 은혜의 하소로 만들어 살아계신 우리 가정과 외롭지 않으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거렸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새로 출발하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올 한 해 또 이런저런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것, 이런 전망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한번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함께 그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돌파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멋지게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좁은 길이 내게 주어졌다 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인간이 만든 포도주가 떨어져 난감한 상황에 빠져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시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직 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잘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 예수 믿는데 하나님 계시는 거 나는 증명할 수 있다고, 우리 가정은 기뻐, 우리 가정은 행복해. 하나님, 아름다운 이 기쁨이 가정가정마다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새해 첫날부터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쁜 가운데 그렇게 한 주간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